간지나지 않나요? 그 외에 아스팔트에 구멍 뚫는 기계 있죠? 당당당당당당당당. 블러터TV 출연 2회 만에 드디어 제가 블러터TV 단독 방송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와!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 어떻게 제가 의자가 좀 맞습니다. 제가 어, 지금 무섭게 아, 예, 네, 진정하시고요. 말도 안 됩니다. 블러터TV 이정 기자 단독 방송하는 날 아마 없을 겁니다. 저 눈에 흙이 들어가지 않는 사람. 오늘 이정 기자 날씨 봤어요? 날씨 정말 끝내주게 좋더라고요. 마감하느라고 하늘도 볼 시간도 없을 줄 알았는데 하늘을 보셨구나. 이제 찬바람도 서서 불고 말도 이렇게 살찌는 청고마비의 계절 가을이 왔습니다. 가을 운동회 있죠, 워크샵 있죠, 가을 소풍 있죠. 꼭 빠질 수 없는 필수품이 뭐다? 바로 카메라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 준비했습니다. 카메라. 오, 준비성 괜찮아요, 정기자. 어? 나 오, 있는데. 오늘 블러터 TV 주제는? 로? 카메라. 카메라. 네, 오늘 선보일 카메라가 좀 약간 생김새가 특이한데요. 컴팩트 카메라라고 보기에는 렌즈가 좀 튀어나와 있고. 뭐죠, 오원석 기자? 이 카메라는? 미러리스 하이브리드 카메라가 뭐냐 대체. 그, 여러분들 엄청 무거운 DSLR 카메라 아시죠? 이 DSLR 카메라의 성능과 그 기존 똑딱이라고 부르는 컴팩트 카메라의 휴대성, 이 둘의 장점을 하나로 합친 카메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긴 게 이렇게 작아도 DSLR 카메라를 긴장해야 될지도 몰라요. 웬만한 기능은 거의 DSLR 카메라 수준이거든요. 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소니 넥스5N 같은 경우에는 1600만 화소랑 3인치 터치 LCD 그리고 초당 10장 연사가 가능하고요. 풀 H 동영상은 기본입니다. 그 이상하게 생긴 검정색 카메라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생긴 거 정말 똑딱이처럼 생겼는데. 네, 두고 봅시다. 저 이상하게 생긴 저 벽돌. 네, 아무튼 파나소닉 GF3라는 모델인데 그 뭐 요즘 1080p 그러니까 풀 HD 동영상 촬영 안 되는 카메라가 찾아보기 드물죠. 당연히 되고요. 짠! 플래시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냥 3인치 LCD가 배정되어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터치 인터페이스를 지원합니다. 네. 오원석 기자도 막상 써보면 반할걸요? 괜찮죠? 괜찮죠? 뭐... 이게 버스 손잡이도 아니고 너무 잡는데 치중된 디자인인 것 같은데요? 무슨 말씀하세요? 딱 인체 공학적인 디자인이라니까요. 두께를 보세요, 여러분. 두께를 비교해드리겠습니다. 그립 때문에 아니 그게 보이니까. 그립 부분만 두꺼워 보이는 거지 그 외 부분은 소니가 더 얇아요. 얘가 이렇게 작은데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 기능이 들어가 있는 거 아세요? 보세요. 이 화면이 움직여서 찍을 때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 시선보다 낮은 거 찍을 때 가능하고요. 소니 카메라 UI는 어떻게 구성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터치가 가능해요. 터치로 이렇게 초점도 맞출 수 있고요. 저기 지금 촬영 중이신 저희 도안구 기자입니다. 이렇게 초점이 이렇게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눌러서 초점을 맞출 수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촬영 모드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터치를 통해서 매뉴얼을 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소니가 UI를 편리하게 만들었어요. 물론 이 다이얼을 통해서도 조절이 가능하지만 터치만으로도 조절 능이 가능하고요. 돌아가기도 위에 상단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돌아가는 식으로 굉장히 편리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촬영 모드에 뭐가 있는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소니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기능이 하나 있어요. 바로 3D 스위프 파노라마 기능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3D 스위프트 파노라마 기능을 지원을 합니다. 찍은 사진은 어떻게 보이냐면요. 그 외에 아스팔트에 구멍 뚫는 기계 있죠? 당당당당당당당당당.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카메라 셔터 소리가 이 정도는 돼야죠. 찍은 사진이 바로 바로 이렇게 보입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움직이면서 괜찮지 않나요? 재미있는 기능이긴 하네요. 3D라서 요즘 트렌드 따라갔군요. 그렇죠. 3D TV에서는 3D 화면을 볼 수 있다고 하니 블러터 TV에서 이렇게 직접 선보일 수 없는 게 좀 안타깝긴 하지만 소니가 이런 기능을 지원을 합니다. 네, 이번에는 파나소닉 GF3의 UI를 좀 살펴볼게요. 저희 지금 왼쪽 위에 M이라고 써져 있죠. 지금은 M 모드입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 가운데 보시는 게 지금 X 표시가 되어 있는데 X 표시를
해제하면은 터치를 지원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터치로 원하는 부분을 초점을 맞추면 사진이 찍히는 기능입니다. 이거는 터치만으로도 사진 찍을 수 있군요. 네. 아이고, 이렇게 흔들리지? 긴장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이걸 X 표시를 다시 하면은 터치로는 사진을 찍을 수 없고 초점 영역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되고요. UI 메뉴 화면을 좀 보여드릴까요? 촬영 모드 선택하면은 이 화면이 나오고요. 다시 메뉴를 눌러서 다른 다양한 메뉴를 조절할 수가 있고, 파나소닉 하이브리드 카메라 기종의 가장 큰 특징 바로 이 IA 기능입니다. 위에 파란색 불빛 들어오는 버튼,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불빛 들어오는 버튼을 눌렀다가 켜 키고 끄고 간단히 할 수 있죠. 메뉴에서도 누르는 것만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은 뭘 지원하는 건가요? 자, 흐린 날이면 흐린 날, 쨍한 날이면 쨍한 날, 가까운 피사체면 가까운 피사체대로, 멀리 있는 피사체는 멀리 있는 피사체대로, 카메라가 모든 설정을 지가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엄청 편하겠죠. 가까운 피사체일 때는 카메라가 자동으로 접사 모드로 바뀌고요. 네. 사람 얼굴을 찍을 때는 카메라가 자동으로 사람 얼굴 인식 모드로 바뀝니다. 뭐 화이트 밸런스면 화이트 밸런스, 노출 조절이면 노출 조절. 그 모든 기능을 카메라가 알아서 해주는 기능이에요. 오, 초보자가 쓰기 정말 좋겠군요. 초보자한테. 이제 동영상 기능을 통해서 카메라 기능도 살펴봤고요. 앞서 스펙도 봤고 디자인도 봤으니 이제 중요한 게 한 가지 남았습니다. 가격이 얼마일까요, 가격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기계는 작고 예쁘고 좋아지는데 가격은 어떻게 된다? 비싸진다. 비싸진다. 우리 월급 빼고 다 오른 거니까요, 아무튼. 네, 무튼 소니 넥스5N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1855 표준 줌 렌즈 킷 기준으로 80만원 후반에서 90만원 초반대고요. 잘 해오셨다.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파나소닉 같은 경우는? 파나소닉 GF3는요, 현재 지금 1442 표준 줌 렌즈 킷을 기준으로 60만원 후반대에서 70만원 초반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소니가 좀 더 비싸긴 하군요. 약간 좀 비싸죠. 이제 가격도 알아봤고 이제 나가봐서 찍어보겠습니다. 이보세요. 자, 지금 시간이 지금 10시를 향해 가고 있는데 그거 밝히면 어떡해요. 우리 또 야근인 거 티나잖아요. 야근 그만했으면 좋겠어요.